안녕하세요. 달고 왔습니다. 의정부 들꽃사랑에 왔습니다. 오늘도요, 엄청나게 꽃이 많습니다요. 빠르게 출발합니다. 꽃색이 요렇게 예쁜 아이는요, 맥스멈 목마갈의 주황색입니다. 꽃이 개화가 요렇게 시작을 했고요. 갈 때는요, 요런 모습으로 갑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포트는요,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센치가 한 20cm 정도 되게 이렇게 키는 자라 있고요. 자, 요거 맥스멈 목마갈의 하얀색이에요. 깔끔하죠? 투톤 비슷하게 이렇게 핍니다. 투톤이네요. 아, 투겹이네요. 4,000원입니다. 데모루입니다. 세상에, 이거 좀 보세요. 데모루가 어떻게 요런 노랑이 나왔는지요. 데모루 중에 요런 노랑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데모루 노랑이고요. 요거는 데모루 주황입니다. 엄청 밥이 짱짱하게 요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요. 데모루가요, 요거는 섞여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으로. 자, 요렇게 섞여 있는데, 섞어서 주문하실 분은 랜덤 요렇게 해주세요. 요것도 4,000원입니다. 풍차 데모루입니다. 저번주에 요걸 구분을 않고 제가 설명을 요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요렇게 색감이 진한 게 있어요. 여기도 여기 스푼 데모루예요. 풍차 데모루라고도 하고 스푼 데모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끝이 스푼처럼 이렇게 생겼고 아주 진한 색이에요. 여기 신상이었답니다. 요거 1번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 하얀 색감 있어요. 요렇게요. 자, 요것도 피면은 끝이 스푼처럼 요렇게 됩니다. 스푼 데모루, 풍차 데모루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 2번으로 해주세요. 색상 톤이 달라요. 요렇게 요거 1번, 요거 2번. 그 다음에 요거요, 요렇게 된 거 3번 요렇게 해주세요. 색감이 다 달라요. 세 가지로 요렇게 있습니다. 자, 1, 2, 3종 요렇게 하시면은 2만원에 갈 것 같아요. 자, 요렇게 7,000원입니다. 한 포트에요. 국화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 색감 볼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예요. 색상이 네 가지인데 주황색하고 핑크색은 20개 중에 4개가 들어왔어요. 두 개, 두 개씩. 자, 5종인데 총요. 4종으로 할게요. 4종으로 하면 4,4,16,16,000원인데 13,000원에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세트로 갈 때요. 노랑, 핑크, 빨강에다가 핑크가 하나 갈 수도 있고요. 주황이 하나 갈 수도 있어요. 요거 왜 그러냐면 두 개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트에만 요거 두 가지가 갈 수가 있어요. 가자니아입니다. 한 가지 색,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확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요. 근데 잎을 보시면 이렇게 은엽입니다. 은엽 가자니아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월동을 농장에서는 시켰다고 합니다요. 농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요. 4,000원인데요. 요거는 참고해서 이렇게 구매해 주세요. 저는 요거 처음, 이게 은엽을 처음 봅니다. 보는 것도요. 자, 이게 은엽 가자니아고요. 요거는 일반 요렇게 노랗게 피는 가자니아예요. 요거는 보통 보면 숙근 가자니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숙근이 대전 정도까지만 이게 낙엽을 덮어주면 잘 된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남부에서는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을 이렇게 쳐놨어요. 이건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고요. 4,000원씩입니다. 물망초입니다. 자, 요렇게 요거 보라색이고요. 요거는 핑크예요. 3,000원인데요. 두 개 5,000원에 갑니다. 메발톱입니다. 하늘 메발톱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 집에 이제 촉 트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4,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깔끔하게 별 모양으로 요렇게 피는데요. 옆에서 보면 요런 모양입니다.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 됐고요. 학 자스민입니다. 6,000원입니다.
클레마티스입니다요. 자, 여기에 표시가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중톤으로 약간 좀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V자 돼 있죠. 센치는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밥은 꽤 괜찮아요. 올라오는 게 세 촉씩 이렇게 트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요. 클레마티스는 이게 뿌리에 따라서 이렇게 촉이 트는데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요 나무가 묵은주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묵은주가 하나 있고 해주가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몽우리 불사함이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천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요. 모델로 하나 피었습니다. 바늘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지에서는 이제 막 쌈이 움트고 있을 거예요. 자, 3,000원인데 월동 표시를 이렇게 안에 놨잖아요. 중부에서 잘 안 된다는 분 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월동 표시를 안 했어요. 임파첸스입니다. 서양 물봉숭아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예요. 자, 포트는요, 일반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었습니다. 요게 한 포트 분량이에요. 4,000원씩이고요. 5종 다음은 2만원이죠? 그러면은 4,4,16,16,000원에 5종이 갑니다. 4개에 하나 선물로 이렇게 갑니다. 봉우리가, 꽃봉우리가 엄청나죠? 저것 좀 보세요. 아직 그냥 막 피는 중입니다. 다 피면은 엄청나게 큽니다요. 이 제라늄이 요렇게 큰 꽃볼은 저는 또 처음 봐요. 자, 전번에 12,000원짜리가, 기억되는데요. 자, 요거는 그거보다 밥이 두 배는 많습니다요. 자, 이렇게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가 됐고요. 이름은요, 오살렌다 제라늄입니다. 16,000원입니다. 자, 꽃이 요렇게 개화됐고요. 개화되지 않은 채로 요렇게도 갑니다요. 자, 피니아입니다. 자, 요런 색깔, 보라색이 있고요. 요런 색이 있어요. 요거 4,000원이고요. 폼폼 국화입니다요. 세상에, 어쩜 요렇게 예쁠 수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포트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격 15,000원이고요. 랜디입니다. 버뮤다 로즈 랜디입니다요. 자, 가격 16,000원이고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자, 요런 꽃입니다. 자, 랜디가 이렇게 생긴 랜디예요. 자, 요거는 24,000원짜리 랜디인데요. 밥양이 이렇게 많습니다요. 아까 거보다 밥양이 굉장히 또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되는 크게 올라온 게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돼 보입니다. 포트는요, 20cm짜리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었어요. 자, 요건 리갈 제라늄입니다. 꽃색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작은 포트,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된 거는요, 5,000원이고요. 큰 포트에 입고된 게 있어요. 20cm 포트입니다. 포트가요. 자, 여기에는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돼 보입니다. 자, 이거는 24,000원짜리입니다. 자, 랜디인데요. 주황 랜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16,000원짜리 랜디고요. 요거는 2만원짜리 랜디예요. 요거는 20cm고 요거는 15cm예요. 아주 랜디 종류가 많아서 조금 좀 헷갈리실 텐데요. 요거 16,000원, 요거는 2만원. 자, 요거 주황 랜디 일반 포트에 이렇게 들어온 거 있죠? 요거는 5,000원입니다. 요거는 엔젤 아이스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엔젤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모닝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요. 요것도 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름이 스타 파라솔입니다. 랜디가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6,000원이고요. 15cm 포트에 입고된 거는 12,000원입니다. 자, 수국입니다. 오렌지 핑크가 있고요. 요거 보라가 있어요. 피면서 요게 색상이 요렇게 바뀌어 갑니다요. 핑크도 점점 색상이 바뀌어서 요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름이요, 패더 수국인데요. 보라색, 핑크색 요렇게 해주시고요. 12,000원입니다.
별수국입니다. 24,000원이고요. 핑크색이고요. 보라색입니다. 자, 꽃대는요, 요렇게 4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별수국 24,000원짜리고요. 청수국입니다. 4개, 5, 6, 7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요거는 3만원입니다. 와, 이쁩니다요. 처음에 필 때는요, 요렇게 녹화로 요렇게 피어서 색감이요, 요렇게 보라, 연보라로 요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아직 개화가 안 됐고요. 개화가 다 되면 여기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요. 자, 이름은 엘레강스 수국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엔드레스 썸머입니다. 35,000원이고요. 필 때는요, 요렇게 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렇게 바뀌어갑니다. 꽃대는요, 5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댄스 파티 수국입니다. 자, 요렇게 피는데요. 꽃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가격 24,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합니다요. 저건 엔드레스 썸머고요. 자, 요거는 댄스 파티 수국입니다. 자, 요거는요, 아담하게 이렇게 들어온 댄스 파티 수국. 요거는 진한 거, 요거는 연한 거, 핑크인데요. 요렇게 돼 있고 3개씩 남았어요. 요거 만년짜리인데 사장님 8,000원 해주고 계시고요. 자, 요거 청수국입니다. 이렇게 두 점 있어요. 장미입니다. 노란색인데요. 뒤에 약간 요런 색으로 색감이 약간 요렇게 들어오고요. 자, 요거는 주황이고요. 핑크입니다요. 옆에 노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본 거하고 화형이 약간 달라요. 장미가요. 8,000원짜리인데요. 개당 7,000원 해주셨고요. 요 장미는요, 포트가 이렇게 2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가 됐는데요. 엄청나게 밥이 좋아요. 24,000원짜리인데 2만원에 이렇게 갑니다. 색상은요, 자, 요렇게 찐 핑크죠. 그 다음에 요렇게 투톤 요렇게 된 게 있고요. 요렇게 돼서 빨간 건데 흑색으로 된 게 있어요. 요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있습니다. 장미입니다. 자, 요게 오렌지색으로 요렇게 들어오고요. 빨강인데요, 요거 핀 거를 제가 봤는데요, 안에 배꼽이 있어요. 아주 화형이 특이합니다. 요렇게 꼬글꼬글해서 요렇게 굉장히 예쁘고요. 자, 요거는 빨강으로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또 핑크로 해주세요. 연핑크 요렇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요, 빨강색일 것 같기도 하고요, 꽃분홍일 것 같기도 해요. 색상은 약간 좀 꽃분홍이 요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요렇게 꽃분홍 해놓으셨어요. 요거 색상으로요. 그리고 또 요거는 노랑으로 요렇게 해놓으셨는데 안에 요렇게 아직 피기 직전인데 피면 요것도 배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 장미들이요. 자,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땅 장미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살몬색으로 색깔이 요렇게 생겼죠. 요거 1번이고요. 자, 요거는 줄장미, 아, 요거 땅장미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아주 그냥 핑크가 요렇게 들어오죠. 요거 2번으로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스탠다드라 그래서 빨강입니다. 땅장미로 키우시려면 한 1m 정도, 80에서 1m 정도 올라오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요, 아담하게 키우면 땅장미처럼 키울 수가 있고요. 줄장미로 키우시려면 그냥 이렇게 넝쿨채 올리면 줄장미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3번이고요. 보라색인데 5번입니다. 4번 품절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자, 이게 수거가 1m인데요. 이것도 땅장미로 키울 수가 있고 줄장미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3만원입니다. 사장님 대품으로 이렇게 잘 키워 놓으셨죠. 엄청 멋있습니다. 상록 구절초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키우는데요. 가격 4,000원이고요. 자, 유럽 페랭입니다. 보라색이에요. 3,000원이고요. 백일홍입니다. 색감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4,000원인데요. 네 가지 세트로 다 하시면 4,4,16, 16,000원인데 13,000원에 갑니다. 방울 보르니아입니다. 사장님 보르니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요게 조금 더 높은 가격인데 자 할인해 드린답니다. 한 세 포트 정도 있어요. 보르니아 10,000원에 갑니다. 난달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자 24,000원인데 20,000원에 갑니다. 이사도라입니다. 지금 꽃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3,000원이고요. 미니 시클라멘입니다. 색상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정확히 하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3,000원이고요. 네 개 10,000원에 갑니다. 보라 캄파인데요. 요게 예전에 나오던 것보다 꽃이 더 큽니다. 큰 꽃이에요. 엄청나게 색깔도 진합니다. 7,000원이고요. 완다행초입니다. 사장님 댁에 요게 핑크가 없어가지고 핑크를 요렇게 한 판 새로 입고 하셨어요. 꽃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핑크하고요. 보라하고 두 가지는 여유가 조금 있어요. 요거 한 판, 요거 반 판 있는데 요런 게 수량이 없어요. 노란 거 세 개 있고요. 빨간 거 요렇게 있는데 꽃이 안 핀 거 요렇게 빨간 같기는 하다고 해요. 요렇게 해서 10개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10,000원에 세 개를 요렇게 보내시는데요. 요거 핑크, 보라, 노랑 요렇게 가는데 요 노랑이 갈 수도 있고 요 빨강이 갈 수도 있답니다. 요렇게 꽃이 안 올라온 거 요렇게 해서 섞어 갑니다. 그러니까 핑크, 보라 요렇게 가는데 요거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어 보내는데 나중에는요 빨강 같긴 하지만 요거 요렇게 해서 세 개 랜덤으로 요렇게 보내신답니다요. 자 눈주름 흰색하고 보라색이에요. 3,000원인데요 두 개 5,000원 갑니다. 왁스 플라워입니다요. 꽃이 이제 많이 만개를 했습니다요. 자, 요게 16,000원짜리인데요. 잎에서 솔향이 솔솔 나는 요런 꽃입니다. 16,000원이고요. 카네이션입니다. 자, 핑크 카네이션.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요게 색감이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바뀌어 갑니다. 1번이고요. 자 요거는 찐분홍 카네이션인데 요거 2번입니다. 요것도 안에 연하게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옵니다. 2번이고요. 자 요런 색입니다. 요거 3번입니다요. 그리고 옆에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컬러가 요거 4번이고요. 자 요거 5번입니다. 개당은 5,000원이고요. 다섯 가지잖아요. 세트로 하시면 25,000원인데 20,000원에 갑니다. 비올라입니다. 한 포트에 세 가지 색상이 들어있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한 포트에 한 가지 색상만 요렇게 들어있어요. 요 색깔은 3,000원이고요. 산란입니다. 자 요거는 하얀색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연핑크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약간 핑크가 요게 안에 이렇게 살짝 찍혀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홍천조 산란입니다. 키가 좀 작아요. 요거는 핑크 설란이에요. 핑크 설란하고 홍천조 설란하고 보시면 홍천조는 좀 작고요. 요거는 조금 키가 크고 홍천조가 색깔이 조금 더 진합니다. 자, 가격은 7,000원씩인데요. 두 포트 이상 하시면 10,000원에 두 개씩 갑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15,000원 요렇게 갑니다. 루비 페랭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무늬꽃다지입니다. 자, 요분 입고분은요. 4,000원짜리입니다. 자, 5,000원짜리가요. 요렇게 4개 남았어요. 달리아입니다. 자, 요렇게 색상이 요렇게 있어요.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버베나입니다. 빨간 거하고 보라만 이렇게 남았어요. 4,000원이고요. 자, 오브코니카 앵초입니다. 색상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있어요. 4,000원씩이고요. 레이시아입니다. 자, 색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5,000원씩이고요. 한련합니다. 색상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입고 되어 있어요. 4,000원이고요.
사계 소국, 사계 국화입니다. 보라색이 있고요. 요렇게 핑크색이 있어요. 자, 핑크는 사장님께서 이쁜이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쁜이는 조금 더 커요. 사계 소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000원씩입니다. 아, 요거 이쁜이는 4,000원이고요. 요거는 보라는 3,000원입니다. 라일락입니다. 자, 한 포트에 요렇게 여러 개가 심어져 있어요. 3,000원이고요.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춘절국화입니다. 자, 요거 3,000원이고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목마가래이십니다. 자, 분홍 목마가래 4,000원입니다. 아프리콧 목마가렛인데요. 자, 요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색감은요, 5,000원이고요. 목마가렛 색감이요,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 7,000원짜리인데요. 5,000원에 가고요. 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원이고요. 빨강 목마가렛이에요. 빨갛게 피어서 요렇게 바뀌어 가는데요. 엄청 큽니다. 포트가요. 자, 여기 4만원인데, 사장님, 할인해 주신답니다. 골담초입니다. 근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근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만원이고요. 요거는 월동이 잘 됩니다. 이메리스입니다. 개화가 다 됐어요. 사실 이게 이메리스가 15,000원 이렇게 팔던 겁니다. 개화가 다 돼서 지금 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한 4포트 정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한창 개화하는 중입니다. 이렇게요. 자, 데이지입니다. 빨간색. 요렇게 하얀색이 요렇게 변합니다요. 그리고 분홍색이 요렇게 변하는데요. 3,000원인데요. 빨강이 많이 남았어요. 요게 네 가지로 하시면 빨강 두 포트로 해서 10,000원에 간답니다. 홍화 진달래입니다. 아주 이쁘게 핍니다요. 이렇게요. 여기 햇볕에 보니까 완전히 반짝반짝 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작은 포트에 있는 거는요, 15,000원이고요. 조금 키가 큰 거 있어요. 요건 20,000원이랍니다. 자, 포트는 똑같은데요. 키가 요렇게 작은 거는 15,000원이고요. 키가 큰 거는 한 40cm가 넘거든요. 요게 키가 큰 거는 20,000원이랍니다. 자, 금황입니다. 꽃이 요렇게 피는 아이예요. 엄청 예쁘죠? 자, 요거 8,000원짜리입니다. 15cm 포트에 요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네팔 요정입니다. 자, 요것도 8,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미션입니다. 빨갛게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요것도 8,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요렇게 이중톤으로 피는 건데요. 선녀 불꽃 또는 선녀라고 하는데요. 얘는 1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심어진 게요. 여러 포기가 이렇게 심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 요거 선녀는 12,000원이고요. 모나리자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두 점 있어요. 깔끔하죠? 요거는 16,000원이고요. 요건 또 네오폴드인데요. 자, 네오폴드는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요거 16,000원짜리예요. 네오폴드. 네오포트 10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는 게요. 꽃이 아직 안 왔습니다. 5,000원이고요. 자, 모나리자는 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생겨서 입고되어 있는데 밥이 굉장히 좋네요. 모나리자 꽃 요렇게 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피는 아이 선녀고요. 요거 장미 철쭉입니다. 5,000원짜리예요. 요렇게 개화가 되기 아직 전입니다. 요렇게 피는 거는요, 아쿠아라고 하는데요. 아쿠아 플러스라고 합니다. 세 포트가 있어요. 4,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피는 거는 방울 기리시마입니다. 4,000원이고요. 자, 요런 거는 켈리라고 합니다. 요렇게 피는 건데요. 4,000원이고요. 빨간 거, 요거는 미션입니다. 4,000원이고요. 하얗게 피는 아이 청량이고요. 4,000원이고요. 요건 은하철쭉인데요. 자, 요렇게 핍니다. 깔끔하게 요렇게 피죠. 요거 은하철쭉 4,000원이고요. 금황도 4,000원입니다. 4,000원짜리가요. 세려보니까 8가지네요.
그 4,000원짜리 중에 6가지를 하면 4,6이 24잖아요.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6종을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자란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한 포트에 3촉도 있고 4촉도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만원이고요. 각시성남입니다. 한 포트에 밥이 이렇게 짱짱하게 잘 들어와 있죠. 요거는 흰색으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핑크로 해주세요. 핑크는 밥이 흰색보다는 조금 덜해요. 요게 흰색이 밥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 조금 덜하죠. 이렇게요. 자, 요거는 두 개 다 16,000원이에요. 흰색, 핑크 요렇게 해주세요. 토종행초가 입고되었어요. 4,000원인데요. 3개 만원에 갑니다. 자, 요거는요. 노지에서 월동도 잘 되고요. 노지에서 잘 견딘다고 합니다. 희열이입니다. 자, 희열이가 만개를 했어요. 자, 요렇게 피는 꽃인데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흙은 굉장히 좋아서요. 그냥 꽃 다 보신 다음에 노지에 심으시면 되고요. 25,000원인데 2만원에 갑니다. 월동 잘 됩니다. 자, 꽃기린인데요. 9cm 포트에 이렇게 입고가 돼 있어요. 7,000원 색인데 요건 노랑색이고요. 요거는 핑크로 해주세요. 야, 이쁘게도 피었어요. 쯔쯔지예요. 쯔쯔지가 작게 피는 절쭉 뭐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구름이 쯔쯔지입니다. 자, 구름이에 요렇게 핑크가 살짝 엎인 것처럼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24,000원인데요. 2만원에 갑니다. 후쿠시아입니다요. 요렇게 생긴 거 이중입니다. 겹입니다요. 자, 후쿠샤 요거 16,000원이고요. 베라가 있습니다요. 자, 베라는 요렇게 생겼습니다요. 자, 요거는 12,000원짜리입니다요. 자, 포트는 12cm 포트에 요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꽃 밥 양은 많은 편이죠. 네팔 요정인데요. 자, 요게 아주 요런 색깔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요거 하얀색에 요렇게 핑크가 들어간 게 있고요. 요건 흰색으로 피나봐요.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로요. 요거 굉장히 이쁜데 사장님 댁에 요거 제일 많이 남았어요. 요거 한 세 포트씩 딱 합식하면 예쁠 것 같아요. 한 가지로도 요렇게 주문하셔도 됩니다. 자, 12,000원입니다. 차가우룩스입니다. 색상이 엄청 진해졌어요. 이렇게요. 너무 이쁘죠? 가격 3,000원이고요. 자, 금낭아입니다.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꽃은 올라오고 있어요. 2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황금이에요. 황금인데 꽃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습니다요. 자, 요건 옐로우 리프라고 하는데 2만원이고요. 자, 발렌타인 금낭아는 1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16,000원인데요. 자, 이거를 받아 보시게 되면은요,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꽃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식목일 지나서 탈탈 털고 노지에 심으시면 돼요. 약간 좀 그늘에 심으시는 게 좋아요. 방그늘. 너무 떼약볕에 심으면 얘 잘 안 돼요.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이렇게 심어야지 잘 됩니다. 해가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는 요런 장소면 딱 좋아요. 자, 발렌타인 금낭아고요. 자, 발렌타인 금낭아가요. 만원짜리가 요렇게 입고됐어요. 포트는 작지만 밥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요. 꽃을 먼저 보세요. 분갈이 한다고 건드리면은 얘는 꽃을 길게 못 봐요. 꽃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분갈이 하세요. 떼떼야 떼떼입니다. 아이고, 꽃 올라오는 거 좀 보세요. 얘는 올라왔어요, 지금요. 아이고야. 자, 요게 4,000원씩이에요. 3개 만원 갑니다. 아이스크림 튤립입니다. 자, 4,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핀다고 합니다. 원종 튤립입니다. 핍니다요. 자, 요렇게 노랗게 요렇게 피는데요. 4,000원입니다. 히아신스인데요. 히아신스가 요렇게 약간 좀 신종이랍니다. 히아신스 히아신소데이데스라고 합니다. 이름 이래요. 길어요. 핑크색이고요. 자, 요거는 블루예요. 가격은 4,000원인데요. 3개 만원에 갑니다.
카마시아라고 하는데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지금 현재 요렇게 되어 있어요.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자, 이거 너무 예쁘죠? 아마릴리스예요. 겹으로 되어 있어요. 향기 엄청 좋아요. 구근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갈 거예요. 12,000원입니다. 향기가 아주 뭐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중 복합입니다. 16,000원이고요. 이중 복합이고요. 사국앵초 모델님이십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대가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3,000원입니다. 수량이 여기 다랍니다요. 향기 별꽃입니다. 3,000원이고요. 알리움입니다. 알리움이 제법 쑥 많이 올라왔어요. 마운트 에베레스트고요. 흰색입니다. 글로브 마스트입니다. 굉장히 대형종입니다. 이분 얼굴에 보세요. 얼굴 많아죠. 큰 종입니다. 자, 요거는요, 블리자드라고 합니다. 대륜이죠. 크다는 얘기예요. 꽃볼이. 자, 요거는요, 파티 벌룬스입니다. 가격은요, 12,000원 균일이고요. 자, 세 세트를 하시게 되면은요, 3만원, 네 세트, 요렇게 다 하시면 4만원에 갑니다. 뉴질랜드 앵초입니다. 스카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엄청 저렴하게 또 요렇게 나갑니다. 6센트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잎이 요 예전 거보다는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튼튼합니다. 포트에서 이렇게 보세요. 자, 요거는 캐츠 파종입니다. 15,000원이고요. 킥스타트입니다. 15,000원이고요. 헤이데이입니다. 15,000원이고요. 리틀 콴입니다. 자, 구인입니다. 15,000원이고요. 할리퀸입니다. 15,000원이고요. 15,000원짜리가요. 이번에는 7종입니다. 이렇게요. 보면 뭐 상태 다 좋습니다요. 자, 세트로 하시면 더 파격입니다. 2종에 28,000원, 3종에 4만원, 5종에는요, 62,000원. 이렇게 갑니다. 자, 25,000원짜리입니다. 데이지 두드레입니다. 옐로우 아이스입니다. 산드라입니다. 25,000원짜리예요. 자, 골드입니다. 25,000원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28,000원짜리입니다요. 3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장님께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기 위해서 28,000원 이렇게 책정하셨어요. 자, 요거는 이제 빠질 거예요. 자, 와우입니다. 레니아입니다. 꽃이 굉장히 큽니다요. 수잔입니다. 엠마입니다. 자, 25,000원짜리도 있고 28,000원짜리도 있어요. 자, 세트로 묶었을 때 보세요. 자, 2종에 48,000원. 24,000원씩 갑니다. 28,000원짜리도 24,000원에 가는 거예요. 3종에 7만원, 5종에 11만원, 9종에 20만원. 이렇게 갑니다요. 밤의 여왕입니다. 요거 35,000원입니다. 핑크볼입니다. DY 핑크볼 35,000원이고요. 꽃송이가 많이도 달렸어요. 잎이 많습니다. 이렇게요. 자, 대품 DY 주피드 35,000원이고요. 산드라입니다. 요거 35,000원짜리예요. 아까 거하고는요, 밤 양이 다릅니다. 자, 요거요, 아메티스트입니다. 35,000원입니다. 우와, 잎 좀 보세요. 자, 리우셸레입니다. 35,000원이고요. 자, 프랑켄 마리안입니다. 잎 좀 보세요. 완전히 대품입니다. 이렇게. 완전히요. 아주 잎 굉장히 좋아요. 해당 가격도 파격인데요. 자, 세트로 하면은 더 파격입니다. 2종 하시면은요, 65,000원. 3종 하시면 95,000원.
5종 하면 엄청 비쌉니다. 계산해 보세요. 15만 5천원. 7종 요거 세트로 다 하시게 되면요. 요렇게 24만 5천원인데 20만원에 갑니다. 너무 예쁘죠? 뉴사입니다. 자, 요렇게 대품입니다. 6만 5천원이고요. 핑크 드림입니다. 하우, 예뻐라. 겹으로 막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5만 5천원입니다. 대품입니다. 자, DS1726입니다. 5만 5천원입니다. 뉴사는요, 꽃이 요렇게 돼서 여기가 핑크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 핑크 드림은 여기가 더 연하고 꽃이 여기 안에 게 더 커요. 그리고 요거는 다발성으로 꽃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답니다. 핑크 드림은요. 자, 요게 수량이요. 한 점, 두 점씩 있답니다. 자, 요게 세트로 하시면 파격으로 드립니다. 3종 요렇게 세트로 하시게 되면 15만원에 갑니다. 자, 봄맞이 선물인데요. 요거 한 집에 한 분한테, 한 분이 뭐 다섯 개를 사든 요거 하나를 사든 한 분한테 요거 하나씩 선물로, 봄맞이 선물로 이렇게 나간답니다. 자, 그 앵초 여기 농장에서 여기 따라왔답니다. 요 선물로. 그러니까 요 뉴질랜드 앵초 구매하시는 분한테 갑니다. 자, 세트로 사시는 분들은요, 그 세트 개수에 따라서 요거 알아서 더 많이 넣어 드린답니다. 보타니찌개입니다. 자, 필 때 요렇게 해가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바뀌어갑니다요. 또 요렇게도 바뀌어가요. 자, 모델님이십니다. 자, 요거는요, 23만원인데 하부는 3만원짜리에요. 저 우리 집에서 이거 조금 좀 미름을 좀 매겠더니요,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꽃대가 무려 6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요거 상품입니다. 5만원짜리고요. 요거 10만원짜리네요. 자, 10만원짜리 요렇게 해서 꽃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는요, 지금 요렇게 한 대 지금 꽃대가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요 가격이 아니고요.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얘를 다 해쳐가지고 뿌리 보여드리느라고 이게 해쳤던 거, 그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요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단품입니다. 한 점 요렇게 있고요. 후루겐스 바람꽃입니다. 자, 꽃은요, 요렇게 핍니다. 모델님이시고요. 자, 요게 3만 5천원짜리고요. 자, 요거는요, 투겹입니다. 요거 13만원짜리에요. 이중으로 요렇게 됐는데 한 대, 두 대 올라왔는데요.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그리고 자, 요거는 10만원짜리에요. 그냥 요건 일반입니다. 투겹 아니고요. 혹겹이에요. 7만원짜리입니다. 자, 요건 한 대 펴고 졌고요. 자, 요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밑에 또 이렇게 올라오네요. 요건 7만원짜리고요. 요거는요, 22만원짜리인데 참고로 하부는 4만원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피고 있는데요. 꽃대가 두 대는 지금 졌고요. 지금 올라오는 게 세 대가 올라오고 있고 한 대 지금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자, 이건 22만원이고요. 요거 15만원짜리 있어요. 참고로요, 요거 화분은 2만원짜리 아니고 3만원인 것 같아요. 요 화분이요. 돌가루 화분입니다. 자, 꽃은 요렇게 피는 거예요. 15만원입니다. 자, 요거 별픽입니다요. 자, 요렇게 피는 아이인데요. 3만 5천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12만원짜리인데 참고로 화분은 2만원짜리예요. 꽃이 지금 한 두 대는 올라왔고요. 여기 지금 하나 요렇게 올라왔는데 밑에 좀 보세요. 계속 올라옵니다. 완성작입니다. 심홍수몽입니다. 와, 세상에, 요렇게 피는데요. 어마무시하게 꽃이 달렸어요. 뿌리 근상이 요렇게 멋지게 잘생긴 아이입니다. 자, 요거는 가격 문의해 보시고요. 자, 요거 10만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키가 굉장히 큽니다요. 심홍수몽이고요. 자, 요거는요, 6만원짜리입니다. 디오니시아입니다. 12,000원이고요. 산 비탈리아입니다. 국화처럼 키우시면 됩니다. 4,000원이고요. 엔젤 카랑코에입니다. 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크림벨 가랑코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5,000원입니다. 엔젤 램프입니다.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코랄벨 가랑코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조롱조롱조롱 요렇게 열립니다. 6,000원인데 5,000원 해주셨어요. 수량 몇 개 없습니다. 청아지손이고요. 요렇게 꽃은 핍니다. 꽃이 이제 막 요렇게 들어옵니다. 12,000원이고요. 자, 개발선인장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이 주황인데 핑크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 요거 12,000원인데 만원 나가고요. 요거는 예전에 샤론이라고 찍었던 아이 있죠. 요거 16,000원짜리인데 요것도 만원에 갑니다. 두 포트 요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만원, 요것도 만원. 꽃이 요렇게 피는데요. 흰색으로 피었다가 약간 연핑크로 바뀌어갑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상록구절초 요렇게 들어왔는데 사계 쑥부쟁이로 보시면 돼요. 자, 가격 3,000원입니다. 노랑 가고소 앵초입니다. 3,000원이고요. 노도부추입니다. 자, 요렇게 핑크색 있고요. 3,000원이고요. 무늬 아르메니아 4,000원이고요. 자엽 아르메니아도 4,000원입니다. 두메 양귀비입니다. 3,000원이고요. 두메 양귀비고요. 발레리나 앵초입니다요. 요거는 발렌타인입니다. 빨강이는요. 핑크 아이스고요. 보졸레입니다. 오션 블루고요. 라이블리 라일락입니다. 자, 세트로 하시게 되면은요. 2개 3만원, 3개 43,000원, 4개 55,000원, 5개 68,000원 이렇게 갑니다. 웅간초입니다. 자, 웅간초가요. 요렇게 피기 시작하는데 요게 찬바람을 조금 맞았어요. 바람이 요렇게 저 문 앞에 있다 보니까 살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사장님 두 개 5,000원 보내신답니다. 흰색하고 요렇게 핑크하고 두 가지로 있어요. 상태는 요 괜찮아요. 요렇게 아직 뭐 올라오지도 않고 요런 상태입니다요. 그런데 찬바람이 살짝 맞았어요. 근데 뭐 별 표시는 안 나요. 요렇게 보시다시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 5,000원 갑니다. 오공국화입니다. 요거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자, 유리오프스입니다. 4,000원인데 3,000원에 갑니다. 실잔대입니다요. 자, 이거 참말로 하나 피었어요. 그래도 모델로요. 자, 요렇게 피는 겁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해바라기 앵초인데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 5,000원이고요. 대륜 꽁의 달입니다. 자, 요렇게 핍니다요. 지금 이제 꽃이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22,000원이고요. 두 개는 4만원에 가고요. 자, 요렇게 핍니다요. 대만 사계 꽁의 달이 핑크고요. 18,000원씩이고요. 털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3,000원이고요. 겹 미나리아즙입니다.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번식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냥 마당에 식만 놓기만 하면은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번식합니다. 자, 꽃은요. 요렇게 핍니다. 플라멩고 앵초고요. 8,000원이고요. 플라멩고 앵초고요. 알프스 페랭입니다. 3,000원이고요. 알프스 페랭이고요. 호주메아입니다. 얘는 백결이에요. 자, 5,000원인데 4,000원이고요. 요거 호주메아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것도 5,000원인데 4,000원 갑니다. 키아네라 알바 핑크입니다요. 하얗게 요렇게 피어서 약간 좀 핑크가 요렇게 들어오는데요. 자, 요 상품이 갈 건데요. 요렇게 필 때는 햇볕이 모자랄 때는요 요렇게 흰색으로 핍니다. 세촉이 요렇게 심어져 있어요. 24,000원입니다 수량 몇 개 없네요. 자, 히말라야 앵초입니다. 히말라야 앵초가요 꽃이 사실은 조금 졌어요. 이렇게 자, 두 개 3만원에 보내신다고요 합니다. 숙근 사로비아입니다. 핑크색이 있고요. 요렇게 보라색이 있습니다. 자, 가격은 4,000원이고요 백두산 바이초롱입니다. 가격 5,000원이고요.
요거는 온도만 맞으면은요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면 야생토로 바로 이렇게 흙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런 꽃이고요. 상록 누룩이 겹으로 댕깁니다. 아주 색감 요거죠. 4만원짜리인데 사장님 35,000원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요거하고 이렇게 두 점 있고요. 자, 요거는 24,000원짜리인데요. 요렇게 봉윤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하얀색도 있고요. 나머지는 꽃이 안 펴서 이렇게 있어요. 자, 봉윤 두 점 하고요. 요렇게 생긴 거 하고 흰색하고 요렇게 생긴 거 하고 꽃이 지금 요건 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요건 24,000원짜리고요. 자, 이거는요 꽃이 아직 올라오질 않고 요런 상태예요. 요거는 14,000원짜리예요. 상록 노룩입니다. 랜덤입니다. 유럽 아이리스입니다. 지금 남부에서는요 노지에 심으시면 됩니다. 아주 이제 촉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굵은 있죠, 알뿌리로 된 거 먼저 갑니다. 자, 요거 스파시 카준 1번이고요 16,000원이고요 요거 나치 트레이스 2번이고요 16,000원이고요 와인 앤 노즈 3번이고요 요거는 할로윈 할로입니다. 4번이고 12,000원이고요 스톰 센트 5번이고요 1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파티 드레스 6번 12,000원. 체니 세이드입니다. 15번 12,000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요렇게 알로 구근으로 된 거고요. 뿌리로 된 거예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펜시미 디스입니다. 7번 16,000원이고요. 자, 요건 텀블버그라고 합니다. 8번 16,000원. 디너 플레이트 아이스크림입니다. 9번 16,000원. 위네 매그놀리아 10번 12,000원. 하리키네스크 11번 12,000원. 레이디 인 웨이팅 12번 12,000원. 라이트 오브 하트입니다. 13번 12,000원. 스핀 데즐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요렇게 올라가면서 조르르 꽃이 맺히고 있어요. 14번 12,000원입니다. 꽃이 엄청 예쁘죠? 자, 지금 요게 꽃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요거는요 묵은주입니다. 14,000원짜리고요 한촉짜리예요. 자, 요거는 올해 수입이 들어온 건데요, 세촉에 24,000원입니다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원종 후리지아 핑크입니다요. 풍영 쯔리바나 꽃입니다. 자,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 굉장히 좋습니다. 쯔리바나. 자, 이렇게 해서 나무는 이렇게 키가 조금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난 것도 있고요, 두 가닥으로 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마요미 쯔리바나, 풍영 쯔리바나 이렇게 부릅니다. 가격 6만원이고요. 자, 가을에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애기동국입니다. 예쁘죠? 3,000원입니다. 자, 이게 양귀비 삼지고요. 수삼지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는데요. 꽃이 맺히더라고요. 3만원짜리고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수삼지고요. 양귀비 삼지고요. 오렌지 삼지구엽초입니다. 엄청나게 밥이 많고요. 이렇게 밑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가위로 자르시고 분갈이 하시는데 큰 도로 해주세요. 밥 엄청나게 많습니다요. 25,000원이고요. 오렌지 삼지고요. 핑크 샴페인입니다. 자, 요거는 5만원짜리예요. 핑크 샴페인이고요. 자, 꽃핀거 다 보내드리고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도자리 5,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3,000원짜리입니다. 남도자리입니다. 심산행초 하얀색이에요. 요거 흰색이고요. 보라색입니다. 3,000원인데요. 두 개 5,000원에 갑니다. 자, 요렇게요. 장미조합입니다. 나무가요 한 키 큰 데까지는 뭐 굉장히 길어요. 자, 요거는 5만원짜리고요. 요거는 25,000원짜리랍니다. 장미조합이고요. 할미꽃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 자, 요렇게 피네요. 유령이고요. 자, 요건 아름이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흰색입니다. 할미꽃 흰색. 그 다음에 요건 보람인데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겹팔미꽃 수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색감은 여기에다가 살몬색까지 네 가지로 핍니다. 랜덤으로 피고요. 요게 7,000원인데 요게 5,000원에 나갑니다. 자, 요거는 할미꽃 빨강입니다요. 할미꽃 빨강 3,000원이고요. 요건 노랑 할미꽃이랍니다. 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유령이, 아름이, 흰색, 보람이, 요거 수입 겹팔미꽃이 5,000원씩 계산하면 25,000원이잖아요. 원래는 27,000원입니다. 자, 요거 5종에 2만원에 나갑니다. 자, 빨강 할미꽃은요. 3,000원인데 4개 만원 가고요. 노랑 할미꽃은 4,000원인데 3개 만원 갑니다. 자, 요렇게 꽃이 올라옵니다. 루비 냉초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것도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3,000원이고요. 이끼용담입니다. 3,000원이고요. 자, 알프스 페링이 3,000원이고요. 이건 월동 잘 됩니다. 알프스 민들레고요. 고산 동자입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고산 동자고요. 카멜레온 뱀무입니다.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12,000원이고요. 4,000원짜리도 있어요. 요거는 4,000원짜리고요. 꽃 주황 뱀무입니다. 몇 포트 없어요. 꽃이 요렇게 피는데 요게 3,000원짜리인데요. 두 개 5,000원 갑니다. 매화 헐뜨기 한번 볼게요. 자, 매화 헐떡이 이름이 스프링 심포니랍니다. 가격 5,000원이고요. 이거는 월동이 굉장히 잘 되는 수종입니다. 매화 헐떡이고요. 와인컵 지손이 4,000원짜리고요. 이거는 12,000원짜리입니다. 와인컵 지손이고요. 아게보 지손입니다. 5,000원이고요. 아게보 지손이고요. 꽃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피었어요. 설유합니다. 18,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분홍 처리풀입니다. 14,000원이고요. 월동 굉장히 잘 됩니다. 우리 마당에 어저께 청소하다 보니까 뾰록뾰록 올라오더라고요. 14,000원이고요. 분홍 처리풀입니다. 자, 요 꽃은요. 아칸서스라고 하는데요. 꽃이 대가 쭉 올라가면서 그리스 국화라고 합니다. 14,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말발돌이 흰색 5,000원짜리고요. 요거는 만원짜리고요. 요거는 분홍 말발돌이 14,000원입니다. 말발돌이는 대체적으로 월동이 잘 됩니다. 핑크 말발돌이고요. 말발돌입니다. 겹 백합이면서 향 백합입니다. 자, 이사벨라입니다. 도리아입니다. 엘레나입니다. 사만다입니다. 향백합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4종 구매시 16,000원인데요. 혹겹으로 된 거 3,000원짜리 있어요. 2구를 선물로 증정 드립니다. 백합 홀꽃인데요. 색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빨강, 노랑, 흰색 요렇게 3종이랍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4개 만원 보내신답니다. 4개 반은 보낼 때는요. 그냥 하나는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요. 꽃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이름은요. 홍콩 엔시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25만원짜리인데요. 꽃이 다 와 있어요.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요게 보통 삼목둥이 요만한 게 3만원 합니다요. 자, 요건 25만원이고 요거는 사장님이 조금 25만원짜리랍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밥이 적은 것 같아서 요건 22만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자, 세르노아 사랑초입니다요. 어떤 분은 내 사랑 세르누아 하고 외치시죠. 자,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됐고요. 12,000원입니다. 풍년합니다. 18,000원입니다. 산행두입니다. 꽃이 아주 많이 피었어요. 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만원짜리입니다. 자, 꽃은 만개를 해가지고요. 지고 나면 여기에 열매가 열립니다요. 솔채 4,000원짜리고요. 큰 포트는 12,000원입니다. 비덴스입니다. 4,000원인데요. 3개 만원 갑니다. 안개꽃입니다. 핑크고요. 흰색입니다. 15cm 포트고요. 만원입니다.
견미니 수선화입니다. 노랗게 이렇게 삐는 거 5,000원이고요. 무스카리 4,000원이고요. 3개 만원 갑니다. 자, 흰색 무스카리랍니다. 요거 4,000원이고요. 자, 향 수선화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향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는 아이 이 아이입니다. 지금 요렇게 나갑니다요.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겹 복색 수선화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고요. 자, 요거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제라늄 향 수선화랍니다. 이름이. 향기가 요것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5,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하이트입니다. 아주 우리 집에 노란 거 예쁘게 피고 있죠. 그거의 하이트인데 요거 하이트 왕 수선화 5,000원이고요. 요거는요. 꽃이 지금 요렇게 지금 머금고 있어요. 그림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거 향이랍니다. 향겹 수선화 5,000원 베를린이랍니다. 히아신스입니다. 자, 계단 가격은 4,000원인데요. 꽃색이 뭔지 모른답니다요. 꽃색이 요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 피는데요. 더블 겹 히아신스랍니다요. 요게 작년에 나왔었죠. 요렇게 겹으로 막 요렇게 피는 건데요. 4,000원입니다. 자, 목단입니다. 자, 요거는 설령도화입니다. 46,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자포금매 46,000원이고요. 요거는 백원홍화라고 합니다. 46,000원이고요. 꽃은요, 몽우리가 이렇게 다 와 있어요. 현재 이렇게 아주 잘 와 있습니다. 노랗게 피는 요런 거는요, 황관인데요. 황관은 48,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목단이 요렇게 피는 겁니다요. 꽃은 요렇게 두 점 와 있는데요. 꽃몽우리는 현재 요렇게 해서 없어요. 요거는 46,000원짜리고요. 요거는요, 색감 한번 보세요. 목단인데 이렇게 핑크로 들어오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이름이 오용봉성이랍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은 뭐 비슷합니다. 요거는 건녀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가격이 꽃몽우리가요, 잎이 쭉 너무 따뜻한 데 있어갖고요. 잎이 하나, 꽃몽우리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요거는 35,000원인데요. 보시게 된 나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냉을 약간 먹어야 되는데요. 너무 따뜻한 데 두셔가지고 잎만 왕성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요건 작약입니다. 요렇게 피는 작약이에요. 세라베르나르랍니다. 자, 요거 35,000원짜리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꽃몽우리가 와 있습니다. 작약은요. 노랑 아카시아입니다요. 병아리처럼 요렇게 피는 아인데요. 6만원짜리입니다. 자, 동백 이름 미상입니다. 꽃 필게요. 아직 몇 개 있어요. 25,000원이고요. 자, 요거요. 너무 이쁘죠? 이름이 금계 이락이랍니다. 12만원인데요. 잘해 드린답니다요. 미니 바이올렛입니다. 자, 요렇게 들어왔어요. 이름은 다 있습니다. 한 상자에 요렇게 해서 9개 들어왔어요. 8,000원이랍니다. 벌레에 치는 겁니다. 한 방에 K입니다. 6,000원인데요. 2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갑니다. 사용 다 하시면요. 요거 다이충 사용하시면 됩니다. 15,000원이고요. 한 방에 있습니다. 세균, 곰팡이 피는데 뿌리면 잘 들어요. 자, 요거 다 사용하시면은요, 요거 보르도 몰약을 쓰시면 되는데요. 요거 15,000원이고요. 미르 몰약입니다.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자, 요거 미르 몰약은 2만원이고요. 뿌리 재생, 새뿌리 발효, 강압성, 면역력 강화, 요런 데 사용하는데요. 사용량은요, 큰 물병 있죠. 물병 뚜껑으로 하나 넣어서 사용합니다. 다이충이나 보르도는 병충해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뚜껑으로 두 개까지 넣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요, 재료가 천연에서 왔기 때문에 애완견이나 애완묘, 그 다음에 인체에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이렇게 영상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